자, 오늘 처음으로 시행하는 베이커 3인조 JB 크루저. 네, JB 크루저. 자, 누가 주장이신가요? 그냥. 아,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이기서 이길게요. 무조건. 무조건.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JB의 명예를 걸고. 파이팅 한번 해주시죠, 세 분.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원하시는 포즈로. 자, 좋고 한번 손 모아서 화이팅 하고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인조 베이커 폼의 첫 번째 투구 JB 이승준님. 네, 여기는 JS 볼링장입니다. 문준호 프로님 상주 볼링장이고요. 아, 문준호 프로님 단체전 우승 축하드려요. 자, 말씀하시는 순간 초구 가자 가자 던졌습니다. 너무 간 보는 거 아니야? 아~ 저는 중립을 지키겠습니다. 너무 여기서. 조심스럽게 치는 거 아닙니까? 불리겠다. 자, 가나요? 오, 카바! 나이스! 나이스! 깔끔한 카바. 즐겁게. 자, 핑건 크루 초구 윤선미님. 초구 중요해요. 자, 초구 던졌습니다. 아우,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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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이브 크루 두 번째 주자. 티가 너무 이뻐요, 저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김성열님은 옆에 있죠. 커버 마스터, 커버 마스터. 트윈드. 오, 자세 좋다. 아~ 오늘 샷 중에 제일 부드러웠던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최고였네. 자, 핑건 크루 두 번째 주자. 오늘 이제 두 번째 봤어요, 저는. 볼 치는 건 처음 봤어요, 오늘. 왼손이신가요? 아까? 왼손, 덤니스. 자, 수고했습니다. 왼손 아니신데요? 먼저, 먼저. 왼손이잖아요. 오, 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중요한 커버였어, 생각보다. 맞아요. 저희 이렇게 한 번씩 빼면 큰일 나요. 하나를 빼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라. 빼는 순간 재능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빼는 순간 멘탈 나가고. 아, 이제 올라오신 분이 김성열 크루. 아, 약간 2, 3, 6 치셨던 분이었나? 그쵸, 오늘 잘 쳤죠. 아, 네. 카메라에 과연? 긴장했을 수도 있어. 과연? 들어간다. 아, 깔끔하게. 그래요, 여기 지금, 여기 JB 크루 덕신 레인이거든요. 불리해. 자, 이겨내야죠. 불리해. 자, 세 번째, 박권 크루. 저희 한번 참여했던 크루예요, 이분은. 왔다가 좋은. 네. 인도 왔다! 오! 오! 자, 안정적인 커버로 9번 핀. 자, 스트라이크도 중요한데 커버가 더 중요해요, 지금. 그쵸, 그쵸. 커버를 해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이스! 아, 초구가 중요합니다. 자, 제이브 크루 다시 초구 돌아왔습니다. 제이브 크루에서 지금 유일하게 스트라이크를 못 쳤습니다. 자, 요번에는 긴장감 치실 수 있을지. 자, 제명 위기라고 하셨어요, 못 치면. 어허. 화이팅! 과연. 자, 던졌습니다. 네! 오, 아, 역시, 역시. 역시, 역시.
4프레임. 자, 중요한 투구 터졌습니다. 잘 친 것 같아요. 아, 살짝 안쪽이었던 것 같은데. 자세 잡고 진지하게. 나이스. 한번 다시 합시다. 약간 배짱이와 거북이 느낌. 배짱이와 거북이요? 배짱이와 거북인가? 배짱이와 개미인가? 열심히 하바 치는 개미와 배짱이 말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가자! 아, 느낌 좋다. 아, 오늘 많은 걸 보여주는데요, 제이비. 자, 긴장은 안 해야 될 텐데요,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쁘지 않아요? 오, 좋다, 좋다. 오! 아, 나이스! 자, 이제 시작해요, 시작! 나이스! 자, 성열 크루. 제이비에서 1, 2위를 다투는. 오, 진짜? 나 잘하고 있더라, 안정적이더라고. 스플릿 마스터. 긴장했어, 긴장했어. 손이. 아! 없어. 엄청 부드럽게 쳤는데. 자, 가나요? 나쁘지 않아요. 원투? 아, 커버하는 걸로. 힘이 갑자기 들어왔어. 우리 아까 되게 부드럽게 잘 치던데. 이게 카메라가 켜지면 아무래도 원래보다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여기 아직 레인 파악을 우리가 한 번씩 치면 몰라. 아, 그럴 수 있네요. 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7프레임 빼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미를 위해서. 전 지금 재밌어요. 제가 안 치고 있거든요. 자, 저는 290, 280 노리고 있습니다, JB. 어우, 잘 친 것 같아요. 네, 아, 시작합니다. 자, 어렵지 않은 커버인데요. 이 순간 부탁하면 딱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은데?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오! 제 말대로? 부탁이. 재미를 위해서 한 거 맞습니까? 자, 제명의 순간. 재미를 따라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18번에서 윤선미 크루 집중해서 던졌어요. 그렇지. 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제 샷 좀 나왔죠? 아, 이번에 잘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많이 따라왔네요 벌써. 그럼요 다 이런. 역시 볼링은 끝까지 모르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파운데이션이라고? 890 뭐라고 얘기해? 맞아요. 자, 이 한 샷에 많은 게 달려 있어요. 자, 부드러워요. 긴장했다고. 챌린지였어. 자, 우리는 이제 더블을 가야 됩니다. 스윙이 그냥 녹화 방송 틀어놓은 것 같을 정도인데. 제일 부드러워. 아, 진짜 중요한 스타벤. 야. 자, 우리는. 자, 더블을 치면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어요. 더블을 무조건 쳐야 됩니다. 자, 긴장하지 말고 치셔야 돼요. 네, 잘할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왔어. 좋아. 와, 흔들렸는데. 자, 커버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다. 아쉽습니다. 아하. 자, 이렇게 되면은 성열 크루가 큰 거를 하나 보여줘야지 따라갈 수가 있고, 큰 게 안 나오면 사실상 따라가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자, 끝까지. 그쵸? 40점 차이인데. 자, 워낙 안정적으로 치는 크루라 모르겠습니다. 좀 재미를 위해서 좀 빼주던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느낌 왔다. 자비가 없네요. 재미란 없다. 재미 정도는 없다. 없다. 아우, 짧게.
이렇게 되면 원래 난세예요. 바깥으로 자 우리 멋있게 다시 멋있게 아하 커버 그 더블우드가 은근히 치기가 힘들어요. 뒷핀만 치는 경우도 있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커버 합시다. 좋아. 자 나이스. 자 승준 크루 오늘 역적이었는데 7번 프레임 세 방을 다 막아줄지. 자 재미를 하는 남자 빵꾸 아, 우와 와. 아 7대 남겨줬어야죠. 아 역시 자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빼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요? 일부러 재미가 없어. 어차피 끝난 게임인데 일부러. 오 안정적으로. 어. 중근형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미안 쏘리. 어 뭐야? 제가 예언한 대로 예상대로 예상대로? 마무리 제가 해요?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하겠다고 나섰어요. 제가 보기엔 세 방 친다는 얘긴데. 자 세 방을 쳐주는 게 제일 멋있는 그림이죠. 그래도 끝날 때까지. 자 승부는 결정 났지만 아 제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자 이거 뭐 어렵지 않은 커버예요. 한 40% 확률 하드볼로. 아 초구볼이었더라면. 자 오늘 처음으로 진행한 3인조 베이커 승리는 첫 번째 승리는 JB크루입니다. 저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어디가 이겨도 응원합니다. 저는 여섯 분 인사하시고 내려와 주시면 돼요. 아 그 자세로. 아 거만한 자세로. 자 오늘은 뭐 이기셨으니까 거만하셔도 되죠. 자 오늘 승리 너무 축하드리고 약간 이벤트성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게 쳐져가지고 다행이고. 자 오늘 역적이 될 뻔 하셨던 아 재미를 위해서 항상 재미를 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멋있죠. 이기는 건 당연하셨던 거고 아 이기면서 재밌게 치기. 아 이기면서 재밌게 치자. 자 오늘 인터뷰 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던 자 오늘 스윙이 너무 좋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 스윙에 대해서. 아 제가 잘 치는 거 아, 역시 원래 이기면은 할 말이 많죠. 방송체질. 자 마지막 주장님 네. 한 말씀 해주시죠. 그 3인조 베이커 폼의 첫 촬영 무사하게 잘 마쳤고 저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도전 받아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